오늘이 식사 파트 맞죠? 네, 여기 맞죠? 식사도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시즌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조금 빠르게 끝내서 보고요. 뒤에 나오는 병렬 구조랑 1.5이고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와하하, 한번 해볼게요. 주의해야 할 시제입니다. 여러 시제가 있어요. 하지만 특정 시제만을 쓸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풀어보시죠. 아래 있는 거 보지 마. 보지 말고, 그냥 풀어. 가려. 가리고, 풀어보세요. 네. 어, 연말이 어떻게 될까? 응. 어, 연말이 됐다. 연말이가 따뜻해서 어떠나? 차라리 누가 바가지처럼 이렇게? 어때? 진짜 안 하네. 그렇지. 얼마나 해달라. 날짜를 읽는데, 액수를 잡혀. 그건 어쩔라? 아, 그게 지금 심플해. 맞추기 반까지 그런 거잖아. 저희 학원, 걔네는 머리를 자르고 오든 머리띠를 하고 와. 아니 이렇게 머리띠 해드는 내가 가져올게. 거지. 머리띠 가져올게. 아니 머리띠 하는 게 나 그러니까 머리띠 가져올게. 아니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이거네. 내가 가져올게. 집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없어요. 짜증나. 재현이처럼 깔끔한 게 얼마나 문자나 재현이 머리가 제일 깔끔. 형이도 좀 다른데 뭐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 미치겠지 얘나. 어? 뭐 오늘 즐겁지 뭐. 중고반까지 듣고 나면은 집도 같이 가겠구만. 고맙네. 꼭 이때 오늘. 응. 이게 뭔가 어? 같이 받는 소리 같네. 아, 근데 저 해볼까 저 고민 예전에 했었어. 왜요? 잠깐만. 왜요? 아니, 우리 이거 하고. 진짜 왜? 알아? 어? 이러고 있어? 나만. 아니, 저 앞에 이건 순간적인 거. 자녀 중 옛날에 친구 남녀수 아빠, 이런 안 돼. 그래. 어떡해. 아니, 갑자기 나 너무 변발을 하래. 어이가 없네. 근데 멕시칸 영화관에서 얘기하는 무용은 아, 유명쌤이 되는 거야? 변발쌤? 아니요. 그렇게 하고 중국어 하고 다녀야겠다. 중국인들처럼. 어이가 없네. 해볼게요. 성지부터 해볼까? 누가 와야 돼? 디벨롭드 뒤에 ED 붙이는 거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한 건가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롱 어고라고 해서 어고라는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구가 같이 붙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요. 해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줬네요. 이유가 뭐죠? 그렇지. 신스라는 부사를 같이 썼기 때문에 2002년 이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의 옹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잘 썼고요. 그 다음 태민이 리브드가 나왔어요. 이유는요? 뭐라고요? 동거면 그는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호주에 살고 있어요. 또한 산지니까 폴네 여기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어떤 시제여야 돼?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현살려 시간을 쓴다 그랬지. 그럼 10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게 맞아. 근데 이 친구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고? 호주에 살고 있다고.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언제 살았던 거야? 결국에는 13년 동안이지만 과거에 살았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리브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재현이. 예? 개치요? 히스를 바꿔주는 건. 네. 아, 나랑 문제 바꿔? 달라? 뭔디? 김미성은 다만 됐어. 뭐 나오는 그럼 여기서 개치로 바꿔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입절, 입절? 아, 입절. 그렇죠. 뭐, 미리 뭐가 나갈 거야라고. 여기에서는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한자에 피 압력, 프레셔가 압력이잖아요. 그럼 뭐야? 피 압력이. 파업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파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사 안에 주사하는 문장이죠.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됐어요? 이유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과거 시제는요부터 기간 뒤에 어거우나 인 연도를 써서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구가 쓰였을 때는 과거 시제를 써줍니다. 이 친구들 말고도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구 누가 있을까? Yes or no? 뭐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last 어쩌고 저쩌고 last year, last week 이런 친구들 나타낼 때 과거를 나타내 주기도 하죠. 또 once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해. once 오케이 once 한 그러니까 번이 아니야 얘들아. 한 번으로 쓰였을 때 과거를 나타내 주기도 해요. 또 when 주동사 내가 어렸을 때, 내가 5살이었을 때, 요런 류의 문장들이 나왔을 때는요, 명백한 과거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는 보통 since 아니면 for 기간 명사와 함께 쓰여요. since와 for의 차이는 아셔야 돼요. since는 시점 명사고요, for은 기간 명사를 나타내줍니다. 또, for와 같이 쓰는 부사들이 또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ever, never 같은 친구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 before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기서 나오는 once는 뭐야? 한 번, 두 번, 또는 three times, 세 번. 이런 식으로 해내주는 표현과도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앞뒤 문장이 있다면 문맥에 따라서 시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시간이나 아니면 조건의 부사절이 나왔어요. 그 안에는 미래 시제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현재 시제만 써줍니다. 됐죠? 자, 요거 통해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한글 공문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의 2번. 지금 조금 빨리 나갈 거야, 얘들아.
해볼게요. 서윤이가 한번 해보자. 서윤아, 한글부터 국문서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어 내린다면 동사 어리석은 결정을 저거 어렸을 때는 만일부터 끝까지 일단 ANDM이고요. 그럼 주절도 한번 해봐줘야 되겠다. 여러분은 주어 배우게 될 것이다 동사 필수로부터 ADM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수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운이 좋다면 또 ADM 표시할게요. 되겠다? 네. 해볼까요? 예. 왜? 누구 시키고 싶은 사람 있어? Thank you. 그렇지. 만약에 너가 만든다면 뭘 만들어요? 그렇지. 어리석은 결정을 만든다면 어렸을 때 여기까지 ADM이고요. 지금 if you make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원래 미래 아니야? 미래를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유는 if가 있어서 무조건이야? 조건에 부정절일 때야.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목 if 주어 동사 나와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if 절 같은 경우는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 친구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동사에 will 동사 쓸까요? 안 쓸까요? 이때는 써요. 이때는 will 동사 쓸수 있어요. 미래 시 씁니다. 이유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 시가 불가능한 건 시 조건 부사절일 때 미래 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일 땐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나머지를 지원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쓰면 돼요? You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넘어갑니다. 주의해야 될 시제 2입니다. 들어보세요. 바쁘다, 바빠, 오늘. 읽고 있지, 얘들아. 또 발표하려고. 이거 질문 안 돼. 어? 이게 질문 안 돼. 해야 되고. 이거 일반 문서 앞에 다시 나오는 뒤에 다시 뭐라고? 나오는. 이거 여기 있는. 부정도 몰라. 그때 봐봐. 저기는 1번 동사 오는 곳이 맞아? 내가 이곳은 이후로 어떤 행위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부정은 동차를 쓰는 거지. 돈 디든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일본 동사가 맞냐? 모르겠어. 나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성지근 한번 해보자. 아빠는 네. 택시. 뭐가 뭘 깨달았죠? 자신 앞에 있으면 택시.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도 구문 분석이 가능하겠죠? 뭐탈수 있다는 것을 이니까 탈수 있다 동사 나오고요. 자신의 아들이 좋으며 목적어부들을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쓸까요? He said, realized that his son was capable of snowboarding. 써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선은 이 이라고 해서 뭔가 말인 것 같죠? 하지만 게임 부품사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주 시제는 과거일 때이 대전하는 시제가 현재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주전 시제가 과거일 때는 가운데 나오는 이 대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거 시제를 그냥 써서 was capable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이 있었다는 것은 되면 여기에는 무슨 시제가 나와야 될까요? 무슨 시제가 나와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영작할 때 어떻게 쓸 거야? 서윤아? 할수 있었다는 것을. 봐봐. 할수 있던 게 먼저야? 깨달은 게 먼저야? 할수 있었던 게 먼저인 거야? 이럴 때는. 먼저인 거야. 그러면 먼저 일어난 시제를 써줘야지. 뭐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 어떻게 써야 돼? 대과거 시제 His son had been capable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성우 네. 네. 이곳은 온이유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영작해보자. 어디에 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한국에서도 찾지 않아도 어떤 행동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 attend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을을로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동사로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동사로 marry 같은 친구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이지만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잖아. Will you marry me? 하면서 또 비슷한 친구들 뭐가 있어요? resemble 같은 친구들 누구누구와 닮다이지만 리젬블 뒤에도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이런 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런 식으로 애니 미팅스라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로 어떤 행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시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영작을 해보자. 1, 2번 해보세요.
이거 세척하고 있다가 봐야 돼? 됐어? 복습 여러 번 해야 된다. 숙제로 다섯 번 쓰기가 나가면 열 번은 읽어봐야 돼. 그리고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의미 있는 거야. 알겠지, 태민아? 외워야 돼, 다. 외워야지 의미 있는 거다. 이제 연애 안 해? 경지야? 와, 대단한 포부인데? 어? 배꼽가 남다르다. 할 거야? 네가 할 수, 있...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네가 하려고 노력할 거야? 머리는 어떻게 하면 좀 시간 흘리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근데 무슨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맞사귈 거야? 좋아하는 사람 네. 그니까 맘대로 돼? 네. 와. 아,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노력하는 걸로 된다고? 그게 된다고? 누가 먼저 고백했어? 야, 연애 소리 좀 꺼봐. 네. 너왜 했어? 너 들이댔어, 먼저? 아니요. 아니야. 걔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요. 그러면, 연락은 누가 먼저 했어? 그날 걔가 걔가 안 했어요. 연락 안 해도 어떻게 사겨? 대충 그냥 안 친한데 막 고백했다고 막 사귀고 이랬어? DM으로 갑자기 사귀자 이랬어? 빨리 좀 사봐. 나 이거 요즘 끌게. 아무튼 지연이 뭐 없니? 지연이 뭐 있어? 없어? 없어. 태민이는 인기가 많대. 아 진짜 오마주 애들이 다 얘기해줬어. 학교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대 태민이.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어마. 뭐, 아, 나 태민, 나도 축구 안 했어. 막 이런데, 남자애들이. 태민 맨날 쫓아다니고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런대잖아. 이게 좀 끌어당기는 매력 같은 게 있나 봐, 태민이가. 웃겨 죽겠네. 한번 해볼까요? 냈어? 나는 재미없지. 야, 단일 판 빠진 사람, 여기 러브스토리 들어가지고 뭐하니? 난 없고 재밌는 소리 없다고 알려가지 마 다쳐 알려가지 해볼까요? 해볼게요 재윤이가 한번 해보자 한글
내가부터 정해놓은 게 있는. 네, 여기 ADM이고요. 내가 그 안에 있는 주어. 가족과 ADM. 이집트로 ADM. 여행을 목적어. 가기 전에 은사. 여행 가다 그냥 한꺼번에 보통 동사로 쓰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 사막에는 주어. 오직 ADM.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생각했어요? 사막에는 오직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누가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이 여기에 생략이 돼 있다는 거지. 왜? 부사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한글에서는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한글로, 네,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주면 돼요? 나는요, 생각했었어요. 해 토스가 나온 이유는, 그 다음에 목적어 절을 써야 되니까, 대실 쓰고요. 뒤에 before I travel 를 써주시면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행하기 전에는 여행을 간게 먼저예요? 한 종류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먼저예요? 종류만 있었다고 먼저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여행 가고 나서는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한 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야. 여행을 간게 과거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인 헤드소스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지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보여줍니다. 동의사구요. 이거 다 목적어예요. 그럼 그 안에도 공문서를 해볼까요? 빙하가 주어. ADM. 목적어. 이건 내가 하는 거니?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한 기사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요스. 그렇지. 대시 쓰고. 그렇지. 빙하가. 그렇지. 잃어온 거잖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인 has lost를 쓰고 어떻게 써야 돼요? 16.5% of its mass since 1980년, 1980. 됐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몇 형식이에요, 얘들아? 5형식 구문 됩니다. 5형식 구문. 풀어보세요. 전혀 없어? 재밌는 수 없어? 지원이들 눈치 있었지? 있었지? 네. 완전 달달하게 했어. 80% 의아졌는데? 80%요? 잠깐만, 이거 죠 진짜 이 나쁜 새끼가 있겠네? 그럴 수 있지? 아, 그치? 진심사람 찾아봐, 정지야. 진실한 사랑을 해봐, 진실한 사랑을. 그치, 오늘 렉스컴 핑계를 대? 지가 영향부터 하는 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뭔가 좀 섞으면서 말리냐? 올탱. 아무튼 여기 혹시 알아? 애들아 혹시 초등학교 많은 사람 없어? 아 알면 결혼식까지 하려는데 다 데려가서 밥만 먹이려고 튀김 없이 어때? 튀김 안 내게 어? 밥만 먹이게 하게 90명 100명 데려가게 양식이 있어야 되냐? 아, 천안 좋아, 좋아가지고 좋아. 친하니까. 근데 말 쉽게 쉽게가 인당 한 6만 원, 7만 원될 텐데. 아무튼 아, 내안 사람이 없구나. 까비. 멀었지. 건생 내년. 에? 진짜 뭐? 뭐 커밍슨 결혼하실 때뭐 지금 버스 하나 보낼 테니까 선착순으로 타고 오라고. 그치, 니네가 여기 다니려나? 아, 야, 이거 녹화 되고 있다. 녹화 켜놨다. 야, 이거 몇 번째야? 이거 다 얘기해야겠어. 지훈이가 그랬다고. 아무튼 내년에 하실 것 같던데? 왜? 태민이 여보세요. 틀린 부분 찾아서 밑줄 긋고 바로 고쳐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1번. 뭐라고요? 프로페셔널 주어. 아, 네, 그 분석하고요. 서머라이즈로 고쳐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동사 원형이 와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목적격과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목적어랑 목적격과의 관계를 봤을 때 능동이면 동사를 쓰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교수님은 요약식으로 시킨 거예요. 직접 요약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뒤에 목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판단을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 목적어가 앞으로 붙기 때문에 비프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수동태는 보통 시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재윤이가 해볼게요. 게임 중반에서 나는요. 들었어요? 라이프 가드가 소리치는 것이 들었어요. 라이프가드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치는 걸 당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근데 동사가 지금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죠. 월드 히어리니까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있습니까? 동사 원형과 그리고 ing를 써주죠. 그래서 이 자리에 크리밍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세 번째 거 해보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스파이어. 이디로 바꿔요. 인스파이어 드로 바꿔요. 이유가 뭐죠? 그 독특한 그림 그리는 양식은요? 듀얼. 그거를 보는 관객들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능동이죠? 예? 수동이죠? 그러면 PP를 써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많은 회사는요, 지원이. 뭐라고요?
동사 뭐 이렇게 하고 에디야 이 안에 맞아? 그러면 다 맞아요? 이유는? 너네 이거 똑같니? 응.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이거 맞아요? 레이블 코스트는 봐봐. 일단은 목적격 보호로 봤을 때는 킵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그래서 투 킵이나 코스팅이 나와주셔야 돼요. 근데 봐봐. 레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노동이에요. 코스트는요? 비용을 들게 하다야. 노동이 비용을 들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문서 다 이렇게 했나요, 혹시? 문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명사, 복합 명사로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노동 비용이에요. 노동 비용. 노동 비용이 낮게 유지되도록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동사 목적어 나왔을 때 상속동사는 동사 원형을 쓴다. 헬프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 동사를 나온다. 또는 기각동사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나오고요. 일반 동사들은 투부 동사를 쓰지만 수동 관계일 때는 피플을 쓴다. 됐습니까? 그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의 형태를 설명해 줄때 우리는 형용사 보호를 써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정렬까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도와준다. 누가 해볼래? 아무도 발표 안 하면 하나 더 해야겠다. 진짜 10초 안에 누구 발표 안 하면 진도 나가야지. 7 5, 8, 7, 6, 5, 4, 3, 2, 1, 땡.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거 나갈게요.
등이적 속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표를 안 해서 프로필 늦었어. 늦었다고. 다음에 10초 안에 해야 돼. 누구든 남자 새끼들이 발표를 쫓아내고 쫓아가지고 왜? 뭔데? 봐봐, 뭔데? 아, 있어요. 뭐라고 썼어? 한 시간 전에 들을 줄 알았어. 아, 아니, 어쩔래? 어떡해. 기분 나빠. 병렬구조 갈래? 기분 나빠졌어. 어이가 없네. 알았어, 해봐. 제가 할게요. 선택해. 한글부터. 네. 저 배우는 것은 제가 이제 배우는 것은까지가 주어구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어, 배우는 것을 동사예요. 우리가 주어. 우리가 주어. 하고 아유 아 생각. 어디? 유지하고 동사? 오늘. 뭘까? 쪽으로 갈게요. 일단 진짜 동사부터 찾아보자. 도와준다. 근데 뭘 도와주는 거냐면 유지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유지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요. 생각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유지하고 생각하게 도와주는 거야? 얘 주어 나와 있는데 이 주어가 왜또 나와? 말이 안 되죠?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는 보통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봐봐. 목적어, 목적격 부호 나왔을 때는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부호 하는 것을 또는 하도록 하게 요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목적격 보호하도록,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마치 무슨 관계처럼 보여요? 능수동이라네. 그러면 부호와 동사의 관계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부와 본동사는 이 친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축점을 유지하는 게 뭔가 주어와 동사처럼 같잖아요. 동사 같잖아요. 하지만 본주어와 본동사는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러면 써볼게요. 주어부터 쓰면 되겠다. 배우는 것은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지. Learning to control. 근데 뭘 배우 통제하는 거야? Our feeling. 그게 도와주는 거래요. Help. 그렇지. 동명사는 반수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help를 써주고요.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누가? 우리가 뭘 하게? 유지하게. Stay 또는 어떻게 쓰면 돼? 아니지. who stay를 써주시면 되겠죠. 왜? 준사역동사로서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침착하다. come이 나와야 돼요. and think about 뒤에 쫙 나오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더 해보자. 여기 한번 해볼래요? 테스트 1. 다시 돌아와서 33페이지에 테스트 1. 풀어보세요. 질문 응답하고 풀어보세요. 틀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 해볼까? 알았어? 성지는 이건 너무 쉽지? 뭐라고요? 트리플레이지요? 이유? 개시 일반 동사예요. 구문서부터 해볼래요? 목적격 보호자리 맞나요? 해석해볼래요? 해석. 34집? 신가? 5형식일 때?
걔 노양신이 떼서 어떻게 하죠? 뭔 가지다예요? 하게하다 사역동사랑 같은 뜻이 되죠?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해봐. 맞아요. 교체 지금 해서 어떻게 했어? 교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그렇지. 리플레이스로 써주셔야 됩니다.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교체가 되는 거야, 새 걸로. 됐습니까? 동사의 종류도 물론 봐야 되지만, 목적 능수동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형. 에? 2번인데? 야, 시간 내 풀어. 30초 더줄 테니까 아래 거다 풀어. 빨리. 날 쳐다볼 시간 동안 풀어. 아침에 배웃기네. 나 뒷, 바로 앞에서 뒷담 깐게 진짜 개웃기네. 됐나? 어? 맞지? 바로 앞에서 선생님 뒷담을 깠어? 아니, 이렇게 웃긴 게 개웃기네. 됐나? 선생님 상처받았어. 책임져. 나 상처받았어. 너 나한테 잘해, 앞으로. 알겠지? 형, 풀었어? 안 좋아. 아직도 못했어요. 아, 국문도 하면 되잖아요. 국문도 그래봐. 그래. 국문도 그래보세요. 이미지님, 왜 이렇게 아야 되나 하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겠죠. 근데 동명사도 형식을 가지니까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그 절한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끝나죠? 주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헬스는 뭐예요? 그 공사 바로바로 안 되나? 공사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해봐, 공사. 유, 동사야? 목적어야, 그 다음. 목적격 보어야, 헬프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이러고 앉아있네, 씨. 헬프 무슨 동사? 동사부터 다시 외우자.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헬프 하나밖에 없어요. 외우세요. 사역동사는 누구누구 있어? 근데 왜 헬프를 사역동사라고 해? 헷갈리면 안 돼, 이제는! 여기 알바이잖아! 복습해라. 복습해, 진짜! 안 하기만 해. 동사 종류 내가 다 물어본다.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누굴 쓰죠? 만 쓰나요? 동사 원형도 쓰이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가 실현시키는 게 맞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네가 실현되는 거야? 네가 실현시키는 거잖아. 능동이죠? 그럼 투부 동사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 태민. 지금부터 어디까지? 어디? 끝까지? 좋아. 동사, 목적어, ADM, 시끄럽다. 이렇게 보아. 그러면, 툴을 빼야 돼요, 이유는.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비선이 더 많은 침을 만드는 거잖아. 능동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사원형이 맞는 거야. 동사만 보지 마. 능수동관계도 확인해. 그 다음, 대윤이. 네. 네, 보통 look at 하나의 동사 미는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DM, ADM.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소로 바꾼다고? 아, look at이 하나의 동사잖아. notice 무슨 동사? notice 뜻이 뭐야? 알아차리다 동사 뭐야? 사역동사는 시키다 동사, 알아차리다 동사, 지각동사예요. 알겠죠? 노티스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누굴 쓰나요? ing랑 원형을 씁니다. 그럼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할아버지가 보는 거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할아버지는 보여지는 거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이해됐어요? ING가 맞죠? 얘도 맞는 겁니다. 지원이. 주어가 아니고요. 문장 맨 앞에. Not having이 아니라 don't have니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입니다. 공부도 깼죠? 이렇게. 다시 해봐. 열 필수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럼 봐요 하여 어쨌든 그러니까 하게 하지 마라 뭘 하게 하지 마라 너의 두려움이 너를 막게 하지 마라 또는 두려움이 막는 거야 두려움이 막아지는 거야 두려움이 막게 하지 말라 인 거야 두려움이 막아지게 하지 마라, 인 거야. 두려움이 막지 마라, 막아지게 하지 마라. 이상한데? 뭘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목적어와 막다라는 친구는 능동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막게 하지 마라, 막아지게 하지 마라. 뭘까? 막게 하지 마라, 막아지게 하지 마라. 뭐야? 그러니까 해석이 뭐가 맞아? 막게 하지 마라, 막아지게 하지 마라. 막게 하지 마라가 맞잖아, 그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 형 뭐하니? 집중 안 하니 마지막까지? 능동이죠? 그러면 누굴 써야 돼? 해보니까 keep을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으니까 사실 능동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수동이면 목적어 없다 그랬죠? 알겠죠?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복습하자. 5형식 물어본다. 5형식 물어봤는데 또 대답 못하는 새끼들 죽어. 지금 몇, 5형식 파츠를 몇 번이나 똑같은데 아직도 잘 못해. 아직도. 내신 할 때도 계속 반복했는데, 5형식. 그래. 아직도 동사 모르고 있으면 진짜 죽여버려요, 진짜로. 알겠니? 월요일 날에 검사한다. 오영씨 검사해. 동사 못 쓰기만 해. 깜지 엄청 쓸 거야. 알아서 해. 외워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